지금부터 조정의 종결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. 일반적으로 조정은 다음의 세 가지 경우로 종결됩니다. 성립, 불성립, 취하.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조정이 성립됩니다. 조정 성립 시 양 당사자가 기명날이 난 합의서를 기반으로 조정조서가 발급되는데 이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. 만약 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분쟁은 확정적으로 종결되며 추후 동일한 내용의 분쟁을 다시 법으로 다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. 조정의 불성립은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며 간략한 불성립 사유를 기재한 조정 불성립 통보서를 양 당사자에게 송달하고 조정 절차를 종료합니다. 조정기일 전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조정 계속의 실익이 없는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조정 취하로 조정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조정의 종결에 대한 안내였습니다.